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꼭TV도 정말 몇 년 만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님께서 요즘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MC 호미 제 친동생과 함께 이제 할머님을 잠깐 뵈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설 연휴 좋다 이거야. 연속으로 쉬기 때문에 좋은데 사촌 집이나 이렇게 할머님 집이 굉장히 먼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꼭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라도 광주거든요. 할머니 집까지 가는데 한 5시간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 속에도 단비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순간. 바로 휴게소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가 좀 힘들었다고요. 근데 휴게소에서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화장실 앞쪽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은 오 쓸만한데? 근데 사기는 좀 그래! 돈 아까울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꿀템일까 궁금한 휴게소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이 휴게소에서 파는 그런 여러가지 물건들 직접 사기는 좀 그렇고 좀 한번 사가지고 착독 지켜보고 싶긴 해. 그런 아이템들로 이국TV가 싹 다 모아왔습니다. 휴게소 아이템들 중에 꿀템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꿀템일지 궁금한 휴게소 아이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꼬고리. 자,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듯한 강아지 인형입니다. 와, 이거 없으면은 휴게소가 아니야. 요거 무조건 있는 휴게소 강아지입니다. 거기서 아주 깜찍하게 우리 먹어 데려가 달라고 아주 난리 치솟네.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살 때부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귀띠가 잘 흐르는 그런 강아지로 거듭나라는 의미에서 귀지. 귀지야, 생각해보면 이 강아지 인형은 휴게소뿐만 아니고 길거리 상점에서도 정말 많이 본 강아지거든요. 근데 좀 사긴 그래.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와. 야! 오, 진짜 귀엽기는 정말 귀엽다. 말티즈 종류인 것 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오, 눈 보세요 여러분들. 편한 콩세개. 그리고 머리에도 아주 깜찍한 꽃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귀도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네요. 꼬리도 야! 자, 그리고 일단 질감 자체가 벌써 지저대? 이 친구의 울음소리입니다. 질감이 정말 보들보들합니다. 진짜 극세사를 만지는 듯한 만지기만 해도 기분 좋은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배 쪽에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생명이죠. 이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는 구멍이 존재를 하는데 건전지 갖고 왔네. A few moments later. 건전지 갖고 왔어요.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움직여 퀴티. 아니야, 이 다리 움직이는 거. 다리 움직이는 거 뭐라고요? 꼬리도 살랑살랑. 와, 근데 너무 귀엽게 움직인다. 보세요. 막 뒤로도 가. 아니야, 귀띠. 귀띠. 이야, 직접 이렇게 사가지고 한번 보니까 굉장히 귀엽네. 근데 무조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친구한테 자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탑재된 게 아닌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시끄러울 것 같아.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요 친구 저희 꿀TV 집에 왔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는 확실히 해야 되죠. 선배님들이 지금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배님들한테 전입신고를 선배님들은 받아주실지 한번 만나보러 가죠. 자, 귀띠야, 고참들한테 인사해. 받아줘. 무서워. 귀띠야, 너 탈락인 것 같아. 뭐야, 삐졌어? 자, 다음으로는 휴게소 뽑기입니다. 화장실 옆부분 뽀기가 잔뜩 붙어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뽑아온 여러가지 뽀기들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좀 구입을 해왔어요. 이런 조그만 것들은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이런 큰 제품은 4,000원, 5,000원 좀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2,000원, 3,000원짜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들어봐요!
와 이게 뭐지? 자 일단은 우리 스티커가 나왔는데 짱구템 리뷰할 땐가? 엉덩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한 말랑이가 붙어있는 제품 보셨을 겁니다. 말랑이 스티커네요. 근데 엉덩이 너무 막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냐? 오리라면 좀 노란색으로 붙여놓던가 적어도. 근데 일단 말랑이 자체에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고무 냄새! 와 이건 탈락이야. 이건 무조건 탈락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대가 돼요. 뭔가 속에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석궁이 들어있었습니다. 요 조그만한 캡슐에서 요런 석궁이 나왔어요. 나름 재밌을 것 같아. 일단 디테일을 보면은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팔이 앞부분이 뾱뾱이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같은 데다가 보면은 붙나봐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는 이제 줄은 고무줄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친구의 발사 방법이 이 밑에 방아쇠가 있습니다. 방아쇠를 딱 당기면 그래서 여기다 화살을 딱 장착을 하고 이제 발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쏩니다. 3, 2, 1. 나름대로 파워가 또 있어. 재밌어. 이거 붙나 안 붙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카메라 렌즈에다 써볼게요. 3, 2, 1. 뾱뾱이는 안 붙네요. 간단하게 파괴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3, 2, 1. 무말랭이네요. 야 그래도 정말 얄밉겠군은 4천 동사라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만족하는 그런 뽑기네요. 코골이. 다음은 좀 큼지막한 거 4,000원짜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뭐야? 야, 뽑기로 뽑은 미니 뽑기입니다. 진짜 캡슐이 요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손잡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 돌리면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가는 진짜 뽑기 캡슐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돌아가는 레버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뚜껑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니 캡슐을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뽑히는 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 오호 진짜로 뽑힙니다. 근데 요 캡슐이 조금 아쉽다. 요 캡슐은 진짜 캡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열리거나 그런 열립니다. 열리긴 하는데 요 안쪽에 뭐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여기다가 뭐 조그만한 쪽지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뭐 이것 또한 신기하긴 하니까 나름 괜찮네요. 옆으로 잠깐 치워주고요. 꼬구리. 자 다음 5,000원짜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엄청나게 이제 가득 뭔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 보면 까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어때? 이게 뭐야? 엄청나게 큰 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와 AK를 개조해가지고 약간 저격총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총 같은데 이야 크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의 두뼘이야. 뭐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스코프가 달려있습니다. 스코프는 실제로 이렇게 레일이 있어가지고 조절이 됩니다. 그 앞에 소염기 소염기까지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각대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탈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 개머리판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방아쇠도 있는데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 장전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거든요. 요거를 딱 당겨주게 되면은 장전이 돼!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주면 소리 들으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발사가 되는 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창을 딱 빼줘요. 이야 디테일한데? 여기 이런 식으로 딱 총알 넣는 것도 있고요. 딱 여기에 총알이 이런 식으로 딱 있어요. 여분이. 자 총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은 엄청나게 조그마한 진짜 총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오 진짜 같아. 여덟 발. 우와 8발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장전된 모습이고요.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해주고요. 3, 2, 1!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이렇게 쌍쌍 빌게! 구독, 좋아요, 찡긋! 3, 2, 1! 발사! 우와! 야 5,000원 주고 뽑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만한 사이즈의 이런 총 피규어가 나왔다 그래도 만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진짜 총알을 넣어가지고 진짜 발사가 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그냥 2,000원이나 3,000원 더 주고 요거 하나 뽑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변신 로봇입니다. 아, 나와줘야지. 장난감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싹 변신해버린 그런 장난감입니다. 이름은 디폼 폴리스 아이스카 폴리스카.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진짜 멋있네. 아, 이거는 또 슈퍼카로 해놨네요. 슈퍼카. 레벨게이팅 어벤트 도어. 이런 경찰차를 슈퍼카로 해놓는 경우도 있나? 하긴 도둑을 빨리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긴 이. 설마. 자, 일단 요 친구도 이제 건전지를 넣고 이제 로봇으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귀티의 심장을 이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건전지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미안해 귀티야. 이제 로봇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우와! 우와! 너 왜 그래? 어? 우와! 시끄럽고 정말 요란다. 근데 지금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쓰면서 트랜스포머 아시죠? 딱 차에서 엄청 멋있게 당당 트랜스포머 모바일 짠짠짠 딱 멋있게 변신할 줄 알았는데 로봇이 아니네. 그냥 요 차 문 열리면서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요 뒤에 트렁크가 열리는데 되게 신기한 게 경찰차 잡지 못하게 뒤에서 밀어버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런 슈퍼카들은 문이 아시죠? 갈매기 도어라고 요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 끝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즐거운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마음에 드네요. 전방 센서 너무 안 되나요? 아우 서인들!